다해 봄 채널에서 알아보는 알고리즘. 다혜양, 알고리즘이 뭔가요? 알고리즘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, 규칙, 명령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을 말해요. 진정해, 진정. 그럼 이번엔 쉽게 얘기할 거죠?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걸 순서대로... 아, 너 시리얼 좋아하지? 우리가 시리얼 먹을 때 말이야, 거기에도 알고리즘이 있잖아. 우리가 시리얼을 먹을 때를 생각해 볼까요? 시리얼 봉지를 열어야지. 순서대로, 차례대로. 아, 그럼 그릇부터 놔야지. 맞아요. 그 다음엔 시리얼 봉지 열기. 그 다음엔 빈 그릇에 시리얼 붓기. 그 다음엔 이제 우유병 뚜껑을 열고 그릇에 우유를 부어요. 이제 숟가락으로 시리얼을 떠먹으면 되죠? 근데 딱 한 숟가락만 먹을 순 없잖아요. 그래서 이 다음엔 조건문이 필요해요. 배가 부른가? 아, 그렇네. 배가 부르지 않다면 숟가락으로 시리얼 뜨기로 다시 가고,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배가 불렀다면 끝! 그냥 배가 고파서 먹었던 건데. 이 안에 알고리즘이 있었네요. 맞아요. 자,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알고리즘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순서적으로 정리한 것. 맞죠, 맞죠? 맞아요. 그리고 또 알고리즘이 있었는데. 아, 맞다. 비트버거 만든 알고리즘. 이렇게 했었죠? 빵, 패티, 치즈, 양상추, 토마토, 소스, 빵, 치즈, 깃발. 이 알고리즘대로만 하면 누가 만들어도 똑같은 비트버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시리얼 먹기, 비트버거 만들기 모두 알고리즘으로 표현할 수 있네요. 이 두 개의 알고리즘에서 공통점을 발견했나요? 공통점? 아, 순서대로, 차례대로, 순차로 정리했어요. 딩동댕!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. 각 단계별로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죠.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누가 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. 우와! 똑같은 물건이 쉬지 않고 나오네요. 공장에서 똑같은 물건을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모두 정확한 알고리즘을 만든 덕분이에요. 요거로 찍어보자. 귀여운 토끼가 나오는 사진에는 얼굴을 인식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.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앱에는 길을 빨리 찾는 알고리즘이 있죠. 뭘 어떻게 알았지? 찍었지. 종이 비행기를 접는 순서는 유치원 다니는 동생도 따라할 수 있는 쉬운 알고리즘이에요. 병을 진단하거나 기사를 쓰는 인공지능에는 복잡한 알고리즘이 들어있죠. 하지만 그 복잡한 알고리즘도 모두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.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과 순서를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도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어요. 그럼 안녕! 그럼 알고리즘 뭐부터 만들어볼까? 종이 비행기 접는 것부터?